C의 7입니다. 오케이. 나는 어떤데, 너는 어떻냐, 이런 거 배웠죠, 그쵸? 예. 잠시만요. 자, 그래서, I'm hungry. I'm hungry. 오케이. 그래서, I'm은 무슨 뜻, 뭐에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hungry의 뜻은 뭐고? 배고프다야, 배고픈이야. 그러면 무슨 씨인데?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 어떤 씨 앞에 뭐 있으면? 자, 있으면 합쳐서 어떤이 뭐로 바뀌어버린다? 타. 어떤이 어떻다 되게 하는 게 비동사야. 그래서 나는 배가 고프다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I'm hungry too. I'm hungry too. 자, to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지금처럼 뭐 또한 뭐 역시 마찬가지로 얘들은 다 똑같은 뜻이야. 마찬가지로 어떻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뜻도 있냐면 너무란 뜻도 있어. 문장 끝에 이렇게 쉼표하고 쓰이면 이런 뜻이야. 근데 만약에 I am too hungry 이러면 이건 또한 역시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너무 배고프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문장 볼까? Hungry 참 원래 쓸줄 알았어? 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거 아니고? 오, 그 다음 계속해서. I'm sleep. I'm tired. 그렇지, 비슷해. sleepy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 I'm tired. I'm tired. 그러면 tired의 뜻은 또 뭐다? 피곤한. 그렇지, 피곤한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그러니까 또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비동사. 어떻다 됐네 또.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이 또 지도 피곤하니까 뭐라 그래? I'm tired too. I'm tired I'm tired too. too.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음 건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뭐래요? I'm sleepy. How about you? 아유,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선생님. 뭐 이러네요. How about you? 그니까? I'm sleepy. How about you? 그러면 또 sleepy의 뜻이 또 뭐고? 졸려요. 그쵸, 졸린. 해원이 같네. 됐습니까? 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졸린다. 자, how about you? How about you는? 난 자기가 어떻다 한 다음에 뭐 너는 어때 이럴 때쓸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요. 지금은 I'm sleepy. How about you? 해도 되지만 How about you? 대신에 뭘 써도 되느냐? Are you sleepy? 이걸 써도 효과는 똑같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지금 써 있는 대로 요대로 하면 나는 졸린데 너는 어때? 한국어. 그 다음에 얘 how about you 대신에 이걸 쓰면 나는 졸린다, 넌 졸리니? 한국어고요. 결국 나는 졸린데 너는 어때? 란 말은 너도 졸리냐? 어떻냐? 안 졸리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이걸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How about you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뜻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I'm sleepy가 아니고 I'm tired 이랬어. I'm tired 한 다음에 how about you는 나는 졸린데 너는, 그렇죠. 너는 어떻니? 너는? 아, 참, 미안. 나는 피곤한데, how about you? 하면 너는 어떻니? 너는? 피곤하니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How about you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지는 안 졸리대요. I'm not sleepy. I'm not sleepy. 오케이. 그래서 sleepy는 무슨 뜻인데, 졸린. 졸린인데, not sleepy는? 졸리지 않은 이라는 어떤 시가 됐네. 어떤 시 앞에 또 비교해서 썼어요. 됐을까? 졸리지 않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목마른이 뭐지? 목마른 Thirsty는 어떻게 쓰죠? THIST TY 이러면 디스티 같다. 얼 소리가 안 보이는데 여기에 R로 줘야죠. Third. 여기까지 th, or 하고 st, thirsty.
그 다음에 아픈도 배웠는데 아픈은 뭐예요? Sick. Sick 어떻게 써요? S-I-C-K. 그렇죠. Thirsty 연습 좀 정확하게 다음번에 안 틀리게 해야 되겠어요.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훌륭합니다. 쓰기 다 맞았고. 오케이. Thirsty도 여기는 아이고 Thirsty 틀렸네 똥강아지야. 자 어제 틀린 거 써오기 숙제는 어떻게 됐나요? 써오기요? 예. 그거 집에 두고 왔는데. 응? 집에 두고 왔어. 집에 두고 왔어. 그거 숙제 해갖고 이제 가지고 와야 돼. 네. 틀린 거 있을 때는. 네. 알았지? 네. 여기 오늘 한 개 딱 있다. 보자. 요것만 가져가면 되겠다.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다시 틀렸으니까. 나머진 받았고, 틀린 거 뜻. 한번 단어 아이고 옆에 빈 공간에다 쓰고 가지고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